자, 여러분, 어느새 산골에 겨울 짧은 해가 또 설렁설렁 넘어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저 상동 임도 그것도 다 되면 한 시간 길이라고 그러던데. 저 밑에 그 무슨 뭐 저 물놀이 시설 같은 거 하나 들었었잖아요. 그 기억나요? 상동 빠져나가서 왼쪽에 거리에서 올라가는데 그 온욕센터 맞아, 온욕센터. 저기 골짜기도 많네. 자인골 농장. 이거 때 가봤을 거야. 뭐. 지금 꽤 일찍 나왔는데 어느새 해가 곧 다 곧 넘어가네요. 다 나와 다 나와. 잠시 후 박수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음성 또 돈 된다고 전부 사과 심어가지고 할로가 또 안 돼가지고 또 아이고 그래서 어디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어디로 보통 넘어가는 길이 있던데. 40cm면 큰 나무 자르기에는 작죠? 뭐 돌려서 자르고 막 이래야지 뭐. 굳이 자르려면 이리 자르고 이리 자르고 막 이런 식으로. 그게 또 그 이상이 되면 산에는 못 가고 댕겨요, 사실은. 그런데 한 40분을 걸어 올라가는데 어떻게 메고. 나는 아직 두 개 사는데 두 개 사면 나처럼 쓰면 평생 안 쓰나? 에? 글쎄. 난 뭐 별로 안 쓰는데 뭐. 얼마 안 썼만. 예비로 한 개 더 사세요. 통만 있는 게 되죠. 네, 일단 이런 거 산다. 참 크다. 하루 종일 산만 달아도 예? 하루 종일 산만 달아도 되겠어. 그러게요. 근데 이제 이리 댕기다가 그림 좋은 거 찾아보면 다행이고, 안 그러면 뭐, 할 수 없고 그런 거야. 유튜브라는 게 뭐지? 분기점이, 여기서 분기점이 있으면 이리 나가면은 여기도 재산 가는 길인가? 맞는 것 같은데. 재산도가 맞네. 맞죠? 재산도 맞아. 아, 그건 많이 들어왔네. 많이 들어왔어. 그 영향을 다 간 거야, 우리가. 더 많이.
이리 가면 청량산이네. 그 우리가 아까 왔으면 이리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그럼 저쪽으로 해서. 현동이 얼마 안 남았네. 그러면 쭉쭉 가다 이리 타러 나가면 돼. 아니 오던 길로 가서 그냥 현동으로 들어가서 그거 짜장면 한 거 없고 그냥 그러니까, 바로 올라가지. 이리 가고 이리 가서 자이전하고 가쁘면 현동이야. 아니 우리 저 우회전하면 오던 길이에요. 오던 길. 그러니까 아 이거 자이전해야지. 아이 그 오던 길로 가면은 바로 그러니까. 그 현동이라니까. 응. 이리 가서 우회전하면은 그 햇빛이 뒤에 비치니까 경치가 좋을 거 아니에요. 오던 길로 올라가자는 얘기지. 응. 금방이니까 그 저 현동 가서 그냥 짜장 한 걸 먹고 막 태백을 내셔야지 이거지. 짜장은 못 먹어. 에? 뭘 먹어? 아 배고프잖아. 그 아예 안 먹어. 그 그냥 내 걸로 해 그러면. 그럼. 그러면 좋은 길로 가는 게 나은데. 아 이게 빨라. 현동으로 가는 길이요? 그럼. 저 맹으로 저리 들어오니까 헐 빠르지. 아니 태백으로 올라가는 길도 우리 오던 길이 빠르냐고요. 그럼 왜? 그럼 빨라. 맹으로 저리 가려면 저 청량사인들을 그리 돌아 나가야 되는데. 청량산에서 저그 재능 갖고 그 무슨 상거리야. 그리해서 정지 그 차업한데 그리해서 그 그리 나가야 되는데. 앞으로 뭐 이런 골고리 다 들어가 봐야 돼. 그 우릉굴도 다 떴을 거예요 아마. 아니 사람이 사나? 살지. 우시굴도 산다는데. 그 우릉굴도 가면은 그거 옛날 초가집 들어 있을지도 몰라. 그렇지. 근데 그 우릉굴도 이제 차가 올라가니까. 아이고 길이 안 좋던데. 가. 그래서 가북놈 가는 데도 있단 말도 있고. 연결됐단 말도 있고 그건 안 됐단 말도 있고 뭐 길이요? 그 길이 가자고 그러면? 어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이게 낙동강인가 그러면? 그럼 태백에 제로 태백에서 오는 거잖아. 이리 쭉 내려가고 상주로 해서 저리 안동으로 해서 그리 내려가서 들어갔던데 이곳에. 아 골도골도고 대단하네요. 한번 있어봐. 이쪽이던가? 이리 가야지. 아닐 거예요 아마. 어? 그럼 이리 돌려봐. 저 이정 불고 가. 아니야 저쪽이더라고. 저쪽인 것 같아. 자 오늘 보고 그럼 저리 내려간다고? 응. 내가 한번 이리 들어갔다가 길이 막히더라니까. 동네길이 동네길 맞을 길 아마 이거 아닌가. 우리가 아까 저리 돌아 나온 건데 이리 저 큰 나무 저 보고 예. 이리 가니까 과수원 안으로 막 들어가더라 이거 이리 가니까.
차도 많이 안 댕기고 기름 좋아. 이것도 엄마누라 또 탈선한 거야. 탈선만 했으니 다행이지. 300km씩 달리는 게 그치, 그만한 게 다행이지. 날라가. 아니, 잘못하면 아니 얼마나 봐죽는다니까. 날라간다. 그게 뭐 때문에 그랬다 그러더라? 뭐 철을 뭐 뭐가 날아왔대요. 말하자면 뭐 부딪혔대. 뭐가 어디서 뭐 쉽게 말하자면 뭐 철동가리든 뭐든 날아와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거 뭐. 그러니까 제일 돌아가잖아요. 저게 아까 그 우리가 조금 전에 갔던 거 있잖아요. 그 전화 자꾸 받아가지고 내려오던데 그거하고 연결될 거야. 아마 방향이 거기야 이게. 저쪽이니까. 저렇게 돌아가잖아요. 이게 한 40분 가다가 도저히 길이 안 보이다 싶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저 뒤로 해가지고. 이쪽으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지나가다 보면은 집 조그만 게 아주 예쁘게 전화했는데 그 옆에 그 마을에 가니까 뭐 그 같아. 우리나라도 이제 한 1년 안에 소파동 일이 날 거야. 말 있지만 너무 많대야. 소가요? 응. 너무 많이 사육을 하는 거고. 우리 아까 길이 앞인잖아, 이거. 저쪽. 저길. 몇 대 안 맞나? 여도 옛날에 이렇게 먹은 그런 길들이 많았을 텐데. 다 저쪽 큰 길로 돌아가겠지 뭐. 좀 있으면 이제 그 멀어. 좀 있으면 이제 사과나무 다 뽑아낸다 소리 날 거야. 왜요? 너무 많이 심어갖고. 너도 나도 농작물 키워봐야 팔로가 안 되고, 그러니까 전부 사과를 또 바꿔놓으니, 또 판매가 또 되나, 그게. 꽃값 되고. 그래, 이제 소비가 안 되니까. 아, 키워야지. 참, 이래저래 농사 지은 사람들 큰일이야. 뭐, 좀 된다 그러면 너고 나고 다 저 갖다 심으이고. 아, 저 오이가 경치가 더 좋네, 이제 보니까. 언제 차세우는 것도 가면 되지, 그게. 그 멋지네. 내려가는 길이 있나 어디로? 요리해서 어디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있을 것 같은데. 요리 새길 같은 게 또 있네. 새길이. 아, 그 밑에 그 경치가 좋네.
이 길로 그제 지나가 보긴 했어요. 좀 많이 땡기죠, 저는 따로 올 때. 우리가 조리 왔잖아요, 조리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낭만도 안 했다 이거. 아이고 씨. 비가 꼴딱 지는구나 오늘도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왔잖아요, 다 왔어요. 이게 얼마나 빠른데? 밤 그리 밤때 안 되지. 저리 가면 아직 그 청량산까지 그, 못 갔어요. 청량산이 이쪽이 아니죠. 그 춘향 쪽으로 가는 거니까. 춘향 가기 전에 그 터널 입구 쪽으로 가잖아요, 우리가. 그 차 좀 봐줘 이쪽에. 없어. 없어요. 어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아, 이게 이제는 이어서 모는 지는구나. 시에 빠져 나가야 돼. 그러니까 이제 빠져 나가. 저 사람은 자꾸 밑으로 내리파고 결국은 쫓딱 망했어. 아이고 저거 씨. 저거 엄청나게 들었을 거야 지금. 과속 그 이제 도로하고 연결하려고. 그러니까 계속 따라 내려가니까 요만큼 내려가면 되겠다 해가지고. 아 연결만 하면 우리 돈 벌어 뭐 이렇게 하다고 뭐 저렇게 되는 거야. 지금 쫄딱 망했을게요. 쫄딱 망했죠 지금. 지금 뭐 현대그룹 정규영 회장 정도 안 되면 뭐 이렇게 되나. 아 아니 주머니 돈이 없어요. 돈을 좀 찾아와야 돼. 그러면 차를 가져가야 되잖아요. 가져가야지. 그럼 커피 한잔 먹고 가야지. 그럼 되고, 그럼 가자. 하긴 나 이 동네 들어갔다가 손님 태우고 이쪽 왔다가 여기 골짜기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갔다가 차를 이제 막장에서 돌려가지고 내려오는데 거의 툭 떨어지는 거야 바꾸가. 야, 그 세멘트에 한쪽은 얹히고 한쪽은 밭으로 왜 그런 데 있잖아요 한 뼘 좀 되게끔 콕 빠진데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. 야, 그러니까 밑쪽은 시다발이 다 땅 이어 닿고 그 가도 안 오는 거야. 차가 바꾸고 굴렀는데 딱 얹어버리잖아요 그냥. 그래가지고 레카차를 불러가지고 하니까 뭐 춘향에서 온대. 그래가지고 저 한 20분이나 뭐 30분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터덜터덜 보는 게 뭐 동네 차가 하나 올라가. 아무래도 그 집 사람 같아 막장에. 그래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이 동네 아 저쪽 저기 맞네. 이만저만해서 지금 저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여기 끝나더라고. 여기 가니까 아, 그, 걱정하지 말라고. 그, 뭐, 트랙터를 가져오더니, 버럭 해가지고, 그만 달랑 땡겨 주더라고. 야, 씨. 그래가지고, 몇 번 인사하고. 야, 씨. 그거 가요. 근데 차가 그렇게 잘 빠진대요. 저거 친척들도 빠져가지고 못 가고 그런데, 아주. 그 차, 이렇게, 길이 이렇게 약간 좀 굽었어요, 이렇게. 그 잠깐 한눈 팔다가 한쪽 바퀴가 빠지는 거지, 왼쪽 바퀴가. 그 부분을 포장을 좀 할지 지금 고민 중이라고 이렇게.
우리 친척들도 수탁에 빠졌어요. 아시는 님이 누구지?